김장 무수하기요. 안녕하세요. 소포원입니다. 김장 무가 이만큼씩 자랐어요. 엄청 크다. 근데 그거 뽑으면 어떡해? 얼마나 컸나 궁금해서. 김장 무를 파종을 하고 솎아주기는 했었는데 하나씩 이게 간간이 있어요. 두 개씩 붙어 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솎아주었는데 이렇게 남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빠뜨린 거한번더 이렇게 그 뽑아주고 이둘 중에 좀 이쁜 놈 남겨두는 거지 멀쩡하고 이제 구부러지거나 이상하게 생긴 거나 그런 걸둘 중에 하나를 뽑아줘. 근데 똑같아. 좀더 꼿꼿하게 서 있는 애를 놔두고 이렇게 뽑아. 와, 좋다. 이렇게 담가 먹어. 약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남겨두면 이제 야 무가 이만해지는 거지. 작년에는 너무 일찍 심어갖고 무가 진짜 뭐 머리만 했어, 머리. 내 머리통만 했어.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9월 초에 심었고 얘는 좀 일찍 심은 애. 그리고 이쪽은 좀더 늦게 심은 애. 이렇게. 얘는 완전 찌익가는 애? 얘들도 다 이렇게 솎아줘야지 이제 또. 하는 게둘 중에 이쁜 것만 놔두고 하나만 이렇게 놔둬. 이렇게 솎아줘. 그럼 지금 이럴 때 솎아주는 건가? 아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뭐딴일 하러 돌아다니냐고 내가 안 못 솎아줬죠. 씨를 세 알씩 막 넣잖아. 그러면은 본잎이 3장, 4장, 5장 났을 때 1차를 솎아줘. 그리고 이제 2차 요만했을 때가 한 2차 소금을 한번또 해줘요. 이때는 이제 무가 여기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좀 끼우 뭐 삐딱한 놈, 못생긴 놈, 작은 놈을 뽑고 좀큰 애를 이렇게 땅속에 놔두는 거지. 그럼 얘가 좀 커져. 그럼 이쪽은 완전 늦은 거네. 이쪽 완전 늦었지. 그러니까 원래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어. 그러니까 요 빼먹은 요거는 그냥 이렇게 깎아갖고 담가. 깍두기 김치 담아야 되겠다. 깍두기 담가도 되고 생채. 이렇게 김치 이파리 거쳐 놔두고서 아직 연하잖아 얘가. 그래서 이게 간간이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그걸 솎아주고 그리고 또 그냥 1차 웃걸음도 안 했어요. 지금 뽑아먹게 생겼는데 안 했어? 1차 웃걸음을 안 해서 한 2차 웃걸음 할 때쯤 돼갖고 이제 1차 웃걸음 하는데 뭐무 그냥 잘 크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안 했지. 근데 무는 겉에서는 표가 안 나는데 안에 짜게 보면 막 거뭇거뭇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영양 결핍. 그건 뭘 줘야 돼? 궁소. 검정색. 이렇게 줄, 점이 박혀 있거나 줄 있는 거는 궁소. 1차 웃걸음을 안 했다고 했잖아. 2차 웃걸음 시기에 무도 파종하고 20일 있다가 1차 웃걸음. 보름 있다가 2차 웃걸음을 주는데 이제 2차 웃걸음 줄 많은 시기에 원래는 이제 1차 웃걸음 때 요소 비료를 줬어야 됐어. 무가 뻣뻣하고 매운맛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질소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늦었지만은 늦었다고 할 때가 빨란 거야. 지금이라도 칼슘이 들어있는 질산 칼슘 이런 거 이렇게 주면은 좀더 이렇게 쓴맛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줄여줄 수 있고 자라는 데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그럼 지금 질산 칼슘을 주는 거야? 있고. 요소를 주면은 그 요소에 들어있는 질소가 녹아서 그 요소태 질소가 아모니아태 질소로 바뀌고 그 아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내가 늦었으니까 바로 무가 섭취할 수 있도록 질산태 질소, 이렇게 질산칼슘 빨리 녹는 거 이런 거를 주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뿌리가 뭐 여기만 이렇게 작잖아요. 잔뿌리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 그래서 너무 가까이 주지 말고 봐. 잔뿌리 있네. 그래서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이렇게 놀아줘. 근데 잔뿌리에 이런 거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뿌리야? 멀리 멀리 주는데 나도 여기다가 주고 싶어. 근데 비 소식이 없어서 얘가 그냥 녹아갖고 땅에 싹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옆에다가 가량 하나 멀리 주는 거. 근데 뿌리가 무도 잔뿌리가 저렇게 많구나.
그래야 이제 이렇게 잔뿌리들이 있어서 이렇게 땅 주변에 있는 걸 닭뼈가 쫙 뻗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먹지. 우리가 뽑았을 때는 잔뿌리가 그렇게 없었는데. 다 끊기지. 아, 그런가? 와, 얘도 빠졌다. 얘는 세 개 뽑아줬네. 세 개야? 우와, 다 이쁜데? 우와. 진짜 엄청 크다. 야, 이 생채 담아서 진짜 밥 비벼 먹어야겠네. 이 듣기 심은 거는, 맞아, 다 뽑아야겠네. 얘도 바로 그러면 비료 주는 거야? 응, 바로 줘야지. 누다 줘. 무는 요 비료를 한 번만 주는 거야, 웃걸음? 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차 웃걸음 하고 2차 웃걸음, 3차 웃걸음까지 줘요. 그러니까 성장 생육이 만약에 좀 느리고 더디다, 그러면은 3차 이렇게 줘도 되고, 1차의 요소를 한번 주면은 좋다고 했잖아요. 2차, 3차는 NK, 일반 복합비료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 가리 성분, 가리 성분이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산칼슘을 줬지만은 다음에 만약에 3차 때 웃걸음 한 번 더 준다, 그러면 가리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면 또 좋아요. 무는 이 붕소결핍이 생기면 겉에선 표시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씩은 좀 뽑아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뽑은 거 잘라봐봐. 맞지, 시기적으로도 괜찮네. 또. 늦게 파종한 애들은 똑같은 줄인데 조금 이렇게 한번 새로 뿌렸어서 또 안 난 애들은 그랬더니 그렇게 또 작네. 지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잘 자랄라나 모르겠네. 잘 자라. 그래. 일기예보를 봐봐. 한여름이요. 그래. 엄청 더워 낮에는. 그러면 이제 읽고 줬으니까 이제 부드럽고 연한 무가 되는 거야? 그러지. 그 총각무도 지금 그럼 다 같이 줘야 되는 거네? 총각무는 아직. 이쪽에는 늦게 했잖아? 이쪽에 다 이렇게 속까지 이제. 이거 속가다가 보자. 하나씩만 넘겨보자. 저번에 왔을 때 이걸 안 뽑아먹었나봐. 지금 김정무가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솎아줬는데 빠진 것들 다시 한번 솎았던 무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알타리 무 크기야. 네. 지금 알타리 무 크기를 딱 담그면 딱 좋지. 김장철이 다가오면 무가 한 이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게 덥다 춥다가 반복되니까 요즘 날씨는 진짜 무가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파리도 깨끗하고. 근데 약을 안 했더니 이렇게 막 벌레 먹은 애들도 있네. 벌레 똥도 있다. 약도 한번 해야겠네. 이제 김장거리 무를 심으셨다면은 뭐 솎아주는 거는 벌써 다 끝났었을 거예요. 1차 거름도 다 주셨을 테고. 그래서 1차 거름에 요소를 안 주셨으면은 2차 거름에는 질산칼슘, 이렇게 질소질 성분이 들어있는 이렇게 비료를 한번 주시면은 무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좀 매운맛 이런 것도 좀 줄어들으니까. 요소를 안 주셨다면 한번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줄 때는 가리가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주면은 맛있게 무가 또 연그러가고. 이제 무를, 막 요를 무를 딱 잘랐어요. 그리고 중간에 막 이렇게 그 깜장색 점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얘는 붕소결핍. 그래서 붕소액을 옆면 시비 해주는 것도 그런 거에 많이 없애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꼭 해주시고. 저 올해도 이제 이렇게만 자라준다면은 김장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요. 우리 정 여사는 겨울 잠바를 입고 돌아다닙니다. 아침에 낮에는 반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일기요차로 인한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